나오는 방송 많이 봤다 했죠. 제가 쓴 자퇴계획서 있잖아요. 자퇴라는 게 그냥 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중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내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1학년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이어도 거기에서 배우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랑 행복은 조금 있는데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먼저 충분히 준 다음에 그게 흘러야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민주가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해. 저보다 어린 사람들 중에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이 민주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하은아, 엄마한테 전화 왔다. 근데 하은이 오빠는 어렸을 때 아세톤 먹을 오빠야. 잘 새겨 들어. 아주 경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고민인지 아닌지. 아까 가장 속상해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 눈치를 봐. 난 그게 너무 속이 상했고 눈치 그만 보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언니도 엄청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저도 똑같이 민지처럼 이렇게 어머니한테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티도 안 내고. 근데 지금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도 그러니까 부담감 절대 갖지 말고 그냥 민주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민주 형한테 아무런 부담도 주기 싫어요. 그래서 아예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행복하자. 그래요, 우리 서울 말씀은 언니 말 잘 듣고.